최고 안전교육,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서 고민한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소개소와 신속한 대피입니다. 소개소가 어렵다면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라는데요. 그때는 좀 빨리 모든 사람에게 빠진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소리야! 를 외치면서 안전한 모습을 대피해 주십니다. 진입도 신고보다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가 먼저입니다. 즉 다음에는 공장 내 모든 사람들이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발생기를 작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 부분이 상황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세게 눌러 작동시켜 주세요. 불이 났을 때 불뿐만 아니라 연결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때 홍피를 하고 버튼해 주시면 되는데, 주변에 물이 있다면 모터에나 수건에 물을 덮어서 홍피를 하고 유독같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해서 홍피를 하고 버튼해 주시면 됩니다. 대피 방향은 초록색 사람이 뛰어나가고 있는 이 아이콘이 그려진 표지판이나 피난 유도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표지판과 피난 유도등이 있는 주변에는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불이 난다면 정전이 될 수도 있고 검은 연기로 인해서 방향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한 손으로는 벽을 두드리면서 대피를 해줄 겁니다.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채워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몸을 더 낮춰서 산소를 더 확보해준 상태로 대피할 겁니다.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문을 발견했다면 손잡이를 겁작 잡거나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 밖에 있는 불로 인해서 문이 갈궈져서 파상을 입을 수도 있고 문이 급격하게 열려서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와 백드래프트라는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손을 이용해서 문 주위의 열기를 탐색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탈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윤석입니다. 최근 공장 화재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피, 초기 소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소화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입니다. 초기 소화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시도되어야 합니다. 화염이 거세거나 급격히 연소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기 소화를 시도하기보다 재빨리 주변의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변 공장에도 화재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해 주세요. 119에 신고할 때 공장 근로인원, 위험물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출동하는 소방대원의 신속한 소방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재는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장 내 소방시설을 미리 정비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다루는 위험물에 맞는 소화기와 주수소화가 가능한 옥내 소화전, 대피로를 안내해 주는 피난유도 등 이외에도 화재 발생 시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사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화재 위험 구역은 화재 금지 구역을 설정해 관리자를 지정해 감독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금연입니다. 사전에 화재 안전 교육과 소방 조직을 편성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주시고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방화문과 대피로 주변에는 물건을 적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오늘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